허무함을 인정하려고 하면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너무 아파서 어떤 마음을 인정하고 싶습니까? 요즘 약자만 두려워하다가 어제는 인생의 허무함, 내가 왜 살지 우울증이 좀 여기 어제부터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다 빼앗긴 허무함이 납니다. 허무함이 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면 허무함을 인정하면 정말 다 빼앗긴 여자 될까봐 두려워서 고집부렸습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다 빼앗겨서 죽을까봐 두려워요. 다 빼앗겨서 죽을까봐 두려워요. 목숨까지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너무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엄마 살려주세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보지 않으려고 고집부렸습니다. 허무함을 인정하려고 하면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다 빼앗긴 허무함이 바로 납니다. 근데 이 마음 이상한 거 알아야 된다. 다 빼앗기고 허무한 여자가 사실은 조상 마음이야. 네가 남편이 없어, 애가 없어, 지금 못 먹고 살아. 사실 다 빼앗긴 현실은 없잖아. 그치? 마음만 있지. 이거 뭐야? 조상 대대로 김해 김씨 여자들은 홀딱 뺏겼어. 유능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다 남편 명의. 애들도 놔주고 쫓겨난 여자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 조상 마음이 와 있는 걸, 너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진짜 그렇게 될까봐 이 두려움이 떠. 이건 뭐냐면 태아 때 엄마가 여자인 걸 알면 다 목숨까지 빼앗길까봐 두려운 약자가 딱 뜨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허무함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이 들어갔지, 그치?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 빼앗긴 허무함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거야. 조상 대대로. 이 빼앗긴 허무함, 다 빼앗긴 허무함과 하나의 마음이 뭐죠? 다 가진 충만함이에요. 그치? 그게 한 마음인데 충만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갇혀있는 거야. 너무 두렵다고 하는 이 가해자. 고집부리는 가해자를 인정하세요. 이 마음을 절대 인정하려고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바로 나거든. 나. 그 나로 지금 들어간 거야. 그 나를 갖다가 예전에는 그냥 올리지를 못해서 여기 눕혀놓고 내가 막 밟고 우리 아기는 그래야 간신히 올라오고 그랬던 거야. 지금 올라오잖아. 그치? 다 가진 충만함이 바로 접니다.
그건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한눈 팔지 않네. 한눈 팔지 않네. 성실한. 성실한.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고. 힘도 세고. 힘도 세고.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 딸이 다 있고. 아들, 딸이 다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한 돈이 있고. 충분한 돈이 있고. 마음 잘 쓰라고. 마음 잘 쓰라고. 가르쳐주는 스승도 있고. 가르쳐주는 스승도 있고. 내가 부부 싸움 했을 때. 내가 부부 싸움 했을 때. 아이들이 속썩일 때. 아이들이 속썩일 때.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내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발 친구들도 있고. 도박 친구들도 있고. 다 가진 여자입니다. 다 가진 여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 공부를 통해.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깨우겠다는. 인류를 깨우겠다는. 꿈과 희망도 있고. 꿈과 희망도 있고. 다 가진 여자입니다. 다 가진 여자입니다. 충만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다 가진 마음. 다 가진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인정되지? 빼앗긴 허무함이 클수록 다 가진 충만함도 큰 거야. 근데 이 허무함을 인정 못하지. 여기서 걸려버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거야. 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부자인 사람일수록 가난한 마음도 커. 정주영 회장이 구두를 뭐 20년 신었는데 낡은 거 꼬매 심었대. 그거 부자의 마음이야, 가난한 마음이야. 극도로 빈곤한 마음이야. 극도로 빈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우리 제자가 내 방에 와서 깜짝 놀랐어. 내가 옷핀 같은 거 아까워서 안 버리고 다 먹거든. 내 가난한 마음이야.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부자 마음도 있는 거야. 돈 쓸 때는 나는 줄 때는 100단위 이상으로 주고 1000단위 지금은 뭐 몇십억은 우습게 쓰고 막 이렇게 지출하고 하잖아. 그게 뭐냐면 그 빈곤한 마음을 쓰니까 큰 것도 쓸 수 있는 부자 마음도 있는 거야. 똑같아. 네가 그렇게 허무하고 다 뺏긴 마음인 건 엄청 가진 여자기 때문에 그래. 가진 마음만 느끼고는 운영이 안 돼,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돼. 덥다가 있으면 춥다가 있어야 되지. 바람이 불면 고요함도 있지. 물이 있으니까 불이 있지. 그게 자연의 원리야. 너란 여자가 존재해. 특히 충만하고 다 가진 여자가 존재하려면 빼앗긴 허무함과 빈곤함은 당연히 있어야 돼. 그 마음을 써야 계속 더더 충만해지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가해자인 줄 알고 안 받아들여. 가해자가 있어야 난 존재할 수 있어. 나를 뭔가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이제 인정되지? 다시 해보자. 다 빼앗기. 다 빼앗기. 허무함이. 허무함이. 납니다. 납니다. 다 가진. 다 가진. 충만함이. 충만함이. 납니다. 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을 때 네가 되게 품격 있고 정서 안정되고 교양 있는 여자가 되는 거야. 근데 허무함을 안 느끼고 충만함만 느끼면 너무 교만한 여자가 돼. 머리로는 아닌데 몸에서 그게 나가. 사람들이 보고 이래. 어우 재수없어. 진짜 쟤는 다 가졌다고 되게 잘난 척하고 어우 쟤는 재수없어. 사람 못 받는 거야. 머리로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겸손함은 뭐야. 열등이와 우월이. 가진 마음과 뺏긴 마음을 다 인정해야 네가 행복하지만 아픔도 알아서 사람들이 널 미워하지 않고 되게 품격 있구나. 교만하지 않구나. 그러면서도 다 빼앗긴 허무함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되게 안정되고 귀부인 같은 느낌도 있는 거야. 너무나 빼앗긴 허무함에 빠져버리면 불쌍한 여자가 돼. 이러지. 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고 궁상하죠? 이렇게 보여. 근데 또 다 가진 충만함만 붙잡고 그러면 어, 잘난 척 기괴하게 가졌다. 이렇게 돼. 두 개를 다 인정할 때 이렇게 딱 안정이 되면서 되게 교만하지 않은데 정말 다 가졌는데 겸손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돼. 알겠지? 네. 어,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올 때, 허무함 올라올 때 그걸 인정이 될수록 네가 충만함을 또 인정하게 되는 거야. 밸런스가 딱 맞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럼 너도 남편이 그래도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돈관념이 제일 세니까 돈을 해보자. 자, 나 돈이야. 나 돈이 어때?
봐봐. 무서워서 인정 못해. 왜 두려우냐면 돈을 딱 보는 순간 네 가해자가 되는데 어느 가해자였어? 야, 니까지 게 돈 가질 자격 있어? 여자가 이렇게 수치 주는 가해자가 뜨는데 이 가해자를 너무 버려서 이 가해자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지금. 두려워 이렇게.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가졌다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해보면 수치 주는 가해자와 그걸 보면 두려움이니까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이게 뜨는 거야 지금. 그 수치당할까봐 해서 수치는 내 가해자지. 너 자격 없다고 여자. 그치? 돈을 보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나를 가해하는.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이 가해자 마음이. 이 가해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벌벌 떠는. 벌벌 떠는. 필줄을 인정하며. 인정하면 정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정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가해자 마음이 그 가해자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진짜라고 진짜라고 속아서 속아서 그 마음을 나라고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난 가해자가 납니다. 돈이 오면 돈이 오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벌벌 떨며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너무 무섭다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거부하는 가해자가 바로접니다. 바로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너 같은 여자가 너 같은 여자가 무슨 돈을 갖느냐고 돈을 갖느냐고 무슨 부자냐고 부자냐고 비난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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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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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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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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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자격 없는데. 가진 자격 없는데. 가진 죄를. 가진 죄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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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다시는 같이 않을게요. 다시는 같이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여자가 있어. 가졌는데 니까지 게 이거를 왜 가졌냐고. 남편이 죽자마자 뺏겼네. 그 조상 여자가 있어요. 지금 느껴지지 그치? 마음 올라오잖아. 자격 없는 돈을 가졌다가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뺏겼어.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했어. 그 여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가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허용을 못하는 거야. 조상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 거부해. 근데 거부하는 만큼 어때? 갖고 싶지. 집착하지. 거부하는 가해자와 집착하는 가해자 하나지? 지금 거부감도 안 느끼니까 집착도 인정 못하는 거야. 돈을 보면 돈을 보면 가질 수 없다는 가질 수 없다는 가질 자격 없다는 가질 자격 없다는 내 마음이 내 마음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집착하는 가해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조금 전에 가질 자격 없다 거부하는 여자야 그치? 그럼 그 여자가 집착하겠지 그치? 그 여자가 올라와서 바로 집착하는 거야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돈을 보면 돈을 보면 돈에 집착하는 돈에 집착하는 이 가해자가 납니다. 이 가해자가 납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너는 자격 없는 여자라고
너는 자격 없는 여자라고.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내 여자를 인정하지 못해. 내 여자를 인정하지 못해. 그 여자의 집착도. 그 여자의 집착도. 가해자도. 가해자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도 사실은 빼앗길까봐 두려운 애고가 일으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가 전부 인정되는 거예요. 빼앗길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 두려워 벌벌 떠.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돈을 빼앗길까봐. 돈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 두려워 벌벌 떠.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인정되지? 네. 이 약자 마음을. 이 약자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집착하는 가해자와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를 거부하는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돈을 집착하는 가해자가 돈을 집착하는 가해자가 반납니다. 반납니다.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반납니다. 반납니다. 다시 한 번. 돈에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집착하는 가해자가 반납니다. 반납니다.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거부하는 가해자가 반납니다. 반납니다. 이 가해자를 보면 이 가해자를 보면 빼앗길까봐 빼앗길까봐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인정되지? 네. 자 인정했어요? 자 돈을 봅니다. 자 내가 돈이에요. 편안해졌지? 이 돈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인에게는 나 자신을 상징하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가해자 뜨는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가해자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머리로 갖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봤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편안한가. 근데 필적인 것도 돈을 보면 수치당할까봐 너까지 게 자격이 있어 하면서 그건 뭐냐면 과거의 주장 중에 가졌다가 여자라고 빼앗겼다. 돈을 지킬 힘이 없는 여자가 가지니까 남편 죽으니까 바로 다 뺏겨버렸어. 그리고 죽임당했어. 가지려다 목숨까지 빼앗겼어. 얼마나 두려워. 수치당하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뜨고 그렇게 두려운 반면에 엄청 집착하겠지. 갖고 싶다고. 집착하는데 그 집착도 인정 못해. 집착하는 거 들키면 수치당하고 비난받고 가질 자격 없다고 할까봐 또 두려움이 떠. 끝내는 그 두려움 인정해서 집착하는 가해자 딱 인정해. 그렇게 가해자, 돈에 대한 가해자 두 개를 인정하는 게 편안해지는 거야. 그 마음을 계속 앞으로 인정해야 되고 이 인정은 어떻게 되냐면 생활 속에서 떠. 돈을 보면 쓸 일이 생겨. 그때 쓰는 게 아까워.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 그치? 그리고 돈을 막 돈을 안 줘. 그러면 막 달라고 막 달라고 할 때 집착하는 가해자.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도 있어.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숨기고 싶어해. 인정을 안 해줘, 돈을. 인정 안 해주는 거지?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러잖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선자리에 만났을 때 연봉 얼마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 실례라고 하잖아. 그거 왜 실례야? 얘기하면 되지. 자기 얼마 본다고. 두려워. 왜 두려울까? 뺏길까봐. 뺏어갈 리도 없는데 망상이지 그게. 있다는 걸 들키면 왜 뺏길까봐 두려워? 나 자격 없는 인간이 가졌는데 빼앗길까봐 두려워.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뺏길까봐 두렵지 않고 누가 언제든지 물어도 바로 되는 또는 많이 가져서 너는 자격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하고 나를 수치해줄까봐 두려워.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현실에서 그 마음 보면서 딱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화가 나고 두렵고 할 때 딱 알아차리면서 가해자 인정이 들어와야 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걸 연습시킬 거예요. 계속. 사람 세션으로 앞으로 오면 연습하고 뭐 여러분 무의식 정화 잠깐 하면 대리인도 막 시키면서 돈의 마음도 느끼고 여러분이 배워야 돼. 왜 나중에 전부
명체 마을에서 이걸 사람들한테 해주고 이 마음을 인식시키고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할 때 쓸 거니까. 오케이?